좋지요. 사내가 달걀을 하나 건넨다. 일기예보에 의하면 1시쯤에 열차는 대전에서 진눈깨비를 만날 것이다. 스팀 장치가 엉망인 까닭에 마스크를 낀 승객 몇몇이 젖은 담배 필터 같은 기침 몇 개를 뱉어내고 쉽게 잠이 오지 않는 축축한 의식 속으로 실내 등의 어두운 불빛들은 잠깐씩 꺼지곤 하였다. 이 서울에서 아주 떠나는 기분 이해합니까? 고향으로 가시는 길인가 보죠. 이번엔 진짜 낙향입니다. 달걀 껍질을 벗기다가 손끝을 다친 듯 사내는 잠시 말이 없다. 조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쳤죠. 이 서울 생활이란 내 삶에 있어서 하찮은 문장에 찍힌 방점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조치원도 꽤 큰 도회지 아닙니까? 서울은 내 둥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지방 사람들이 더욱 난폭한 것은 당연한 일이죠. 어두운 차창 밖에는 공중에 뜬 생선 가시처럼 놀란 듯 새하얗게 서 있는 겨울나무들 한때 새들을 날려보냈던 기억의 가지들을 위하여 어느 계절까지 힘겹게 손을 들고 있는가. 간이 역에서 속도를 늦추는 열차의 작은 진동에도 소스라쳐 깨어나는 사람들 소지품 마냥 펼쳐 보이는 의심 많은 눈빛이 다시 감기고 좀 더 편안한 생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투리처럼 몸을 뒤척이는 남자들 발밑에는 몹쓸 꿈들이 빵봉지 몇 개로 뒹굴곤 하였다. 그러나 이 서울은 좋은 곳입니다. 사람들에게 분노를 가르쳐주니까요. 덕분에 저는 도둑질 말고는 다 해봤답니다. 지금까지 사내는 말이 없다. 그곳에서 그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의 마지막 귀향은 이것이 몇 번째일까? 나는 고개를 흔든다. 나의 졸음 질 나쁜 성냥처럼 금방 꺼져버린다. 설령 사내를 며칠 후 서울 어느 거리에서 난 그렇더냐 누구나 겨울을 위하여 한 개쯤의 외투를 갖고 있는 걸 사내는 작은 가방을 들고 일어선다. 견고한 지퍼의 모습으로 그의 입은 커지러난 이빨을 단 한 번 열어본다. 플랫폼 쪽으로 걸어가던 사내가 마주 걸어오던 몇몇 청년들과 부딪힌다. 어떤 결의를 애써 감출되 그렇듯이 청년들은 톱밥같이 쓸쓸해 보인다.
조치원이라 쓴 네온 간판 밑을 사내가 통과하고 있다. 나는 그때 크고 검은 한 마리 새를 본다. 틀림없이 사내는 땅 위를 천천히 날고 있다. 시간은 0시 눈이 내린다. 시간은 0시